진행자 신영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화이트 토크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토크 내가 저번에 언박싱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생방에서 완성된 것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전에는 이제 일반 토크 제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자랑도 몇 번 했었습니다. 막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화이트 토크 케이스 리뷰를 안테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품을 제공해 줄 테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리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길래 그럼 저는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까기도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마음껏 하시라고 했습니다. 돈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고 제품만 받아서 리뷰도 내 마음대로 하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오케이 승낙을 했고요. 이전에 제가 리뷰 제안을 한 3, 4건을 받은 게 있는데 일체형 그 PC 케이스 아니면은 게임 체어 뭐 이런 것들 뭐 마우스 패드 이런 거 전부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제가 제품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까는 걸로 결론 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니 다시 연락이 안 줘요. 그런 분들이. 네, 이 안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뷰 제안을 받기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그냥 토크 케이스를.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까기만 할 게 아닌 분명히 장점이 있는 괜찮은 케이스라고 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고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연기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럼 앞에 그 리뷰를 하게 된 제반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번 안테 토크 제대로 훑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단점은 외형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외형적으로 잘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제 손떨림 보증 기능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제 가슴에 얹어놓고 돌고 있어요. 정면 안 보세요.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다 이쁩니다. 보이죠? 케이스가 세련된 건 맞아요. 경쟁사의 제품보다 저는 이게 더 이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로 샀고요. 네, 이 제품은 양쪽이 다 6입니다. 선정리는 조금 힘들겠죠.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선정리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입을 거 아니에요. 네, 선정리 홀이나 아니면은 케이블 타일 묶을 공간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그만 보고 일반 토크 버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지금 4개월 사용해 있는 제품인데 참고로 아직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먼지가 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하단에 하얗게 먼지가 있고 좀 위쪽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나 쿨러도 먼지에 좀 노출이 되어 있긴 해요. 오픈 케이스의 단점이죠. 대부분 오픈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토크도 아주 유려합니다. 특히 마감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 곡선과 절곡된 부분과 아니면 여기에 단차 같은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저렴한 케이스를 쓰거나 아니면 혹시 옛날 국산 자동차들 보셨으면 알지만 단차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밀합니다. 마감 부분은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화이트 토크로 돌아가도록 하죠. 안에도 화이트를 꾸미기 위해서 X570 프라임보드와 ID 쿨링의 화이트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밑에는 갤럭시 화이트 제품이고요. 2080Ti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쿨러를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열 라디를 썼기 때문에 2개만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속을 한번 훑어보면은 전면에
120mm 3개의 쿨러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그런데다 오픈 케이스다 보니까 쿨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강판 두께가 상당해요. 뭐 마감이 좋은 건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니까 따로 설명 안 했지만 이 강판 두께라는 게 여러분이 조립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 정도 두께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얼핏 봐도 2T는 돼 보이거든요. 2T를 넘으면 뭐 2.5T쯤 돼 보여요. 강화유리랑 비슷한 정도의 두께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무게는 가벼워서 들고 옮기기는 편합니다. 아무래도 강판이 두껍다 보니까 공진음도 덜한 편이에요. 쿨러의 호환성은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 케이스라서 뭐 타워형 쿨러의 높이 제한은 없을 거고요. 전면이나 상단이나 넉넉하게 3열 순행을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단에는 화이트 깔맞춤을 위해서 그 가성비 파워로 유명한 안텍 EAG 골드 화이트 제품을 썼습니다. 750W인데 저거 1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안텍 파워는 어디 거죠? 시선이 OEM 제품입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장단점을 총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우. 이 안텍 화이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 우선 뽑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엄청난 마감, 절곡이나 단차 그리고 재질 거기에 도색까지 완벽합니다. 마감은 가격대가 높은 케이스다 보니까 확실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케이스를 갖다 대도 이거보다 마감이 좋다고 장담할 수 있는 케이스는 마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료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두께의 제품이에요. 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루미늄 맞나? 제가 자석을 한번 갖다 대볼게요. 알루미늄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니뭐니 해도 외형이죠. 아주 이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형이랑 디자인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주관적이지만 이 안텍 케이스는 10명 중에 9명은 충분히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경쟁사의 제품을 보면은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쏠려 있는 쪽이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이고 이쁜 디자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취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 케이스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실증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좋은 거 사면은 막 10년씩 쓰거든요. 속에 내용을 막 계속 바꾸면서 이 케이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장점을 하나 더 넣자 그러면은 선정리 홀이 잘 뚫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립 난이도는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칭찬을 시켜 했으니까 한번 까보도록 하죠. 단점은 어떤 거냐. 첫 번째 단점, 우선 먼지에 조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오픈 케이스잖아요. 오픈 케이스다 보니까 먼지에 취약해요. 근데 그 먼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4-5개월 썼는데 아직 청소하지 않았는 저 제품도 눈에 띄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보기 싫은 먼지가 쌓일 수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면 에어캔을 끌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단점, 하드베이가 마땅히 없습니다. 뒷면에 한 개 있어요. 그리고 SSD 장착부도 몇 개 없습니다. SSD 장착부 두 개, 뭐 하드 장착 한 개 이렇게 총 세 개의 그 저장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외형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저는 N.2 SSD 1테라짜리를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은 만족감이 아주 좋은데
하드로 대용량 파일을 저장해 두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케이스 쓰면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디자인적인 면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착부도 별로 없고요. 세 번째, 이 케이스에 아까 제가 순정리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조립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왜 중상으로 얘기하느냐, 양면이 다 유리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는 어렵지 않대 신경을 써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왜? 눈에 다 보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본인도 마음에 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와 케이스 이쁘네 얘기가 먼저 나오지, 와 순정리 진짜 따로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립 난이도가 조금 있다, 아니다 조립 난이도가 아니라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단점은 어떤 건지 알아요? 가격입니다. 가격. 이 케이스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아씨 나 케이스 40만원짜리 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40만원입니다. 화이트 토크가 40만원, 그리고 일반 버전 토크가 37만원을 판매되고 있어요. 엄청난 비용이죠. 여러분이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컴퓨터 사면서 케이스 40만원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예산이 400, 500이 넘어가면은 이 케이스 써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전에는 보시다시피 그 돈으로 보다 사양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픽카드나 CPU 사양 올리는 게 좋겠죠. 뭐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스포츠카 비싼 줄 알면서도 왜 사겠느냐, 자기 만족감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면은 이 화이트 토크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뭐 월간 견적을 올립니다. 그 월간 견적에 이 케이스를 추천한 목록으로 못 넣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20만원 중후반대만 되더라도 저는 솔직히 넣을 것 같아요. 이쁘거든요. 쿨링 최고거든요. 마감 최고거든요. 진짜요. 20만원 중반만 가도 이 추천 목록에 넣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자리가 3이나 4가 되는 순간 가성비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아무리 쿨링이 좋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기는 어려우시더라고요.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택 관계자분이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가격 정책을 조금만 저렴하게 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은 안택 화이트 토크 케이스를 리뷰를 했고요. 리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재원 스펙이라든지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까지 호환이 된다든지 이런 거. 근데 포함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쪽에는 ATX 보드 쓰고 있고, 여기는 못 쓰고 있어요. 여기는 풀 ATX 보드 쓰고 있죠. 이 ATX 보드도 사실상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보드 호환상이나, 아니, 일반적인 파워 호환상, 혹은 쿨러 호환상 같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것 그냥 다 돼요. 다 됩니다. 뭐, 2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착 보기가 마땅치 않은데, 240, 360, 이런 2열, 3열 라디도 장착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단 전면 둘 다 있고요. 환상 문제는 걱정 안 하셔야 되니까, 케이스 사실 때 제가 지금 재원 스펙 말 안 했다고, 아, 환상 문제 때문에 좀 걸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비싸다. 하지만, 비싼 만큼 품질은 좋은 케이스다. 외형적으로 정말 이쁘긴 하나, 예산이 넉넉하신 분들만 추천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추천하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었다는 게 저의 리뷰 총평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공부를 해서 대본을 써서 깔끔한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근데 저는 리뷰 1년에 한 두세 건 하려나? 보통 다 거절하고 있어서. 여튼 화이트 토크 리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요.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에 봬요.